기존에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 전부 다 정리하세요. 치매보험보다 제가 급여가 따봉입니다. 따봉. 보험왕. 굿모닝,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매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제가 급여인데요. 예전에 저 보험왕이요, 치매보험 절대 가입하지 말라는 정보 정말 많이 올려드렸어요.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 경증이죠. CDR 점수 1점 시에 중등도, CDR 점수 2점, 그리고 이제 3점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인데요. 거의 다 예전에 오래된 상품들은요, 거의 CDR 점수 3점, 정말로 진짜 죽기보다 힘든 중증 치매 진단받을 확률 매우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치매보험 가입을 할 거라면 차라리 CDR 점수 1점, 경증 진단비 위주로 준비하셔라, 많이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작년서부터 A사 생명에서 제가급여, 이슬제 집가, 제가급여가 새로 출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A사 생명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거의 모든 보험사가 제가급여 혹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장이 되는 시설급여까지 같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치매보험은 치매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치매 진단금이나 생활자금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제가급여 같은 경우는요, 치매뿐만 아니고 뭐 중대한 질병이나 뭐 아니면 중대한 상해, 근데 여기서 중대한은 말 그대로 중대한이 아니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이 아무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을 하잖아요. 11%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매나 혹은 우리가 중대한 뭐 질병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국가에서 보장이 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65세 전에는 21가지 노인성 질환,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아니면은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I60서부터 69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약들이 일단은 우리가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파킨슨, 알츠하이머, 아니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으면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져요.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저 보험왕이 예전에 많이 올려드렸다시피 제가급여 가입하고 한 달 만에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무릎 관절 수술, 인공관절 수술, 어떤 정형외과 쪽으로 진단이나 수술을 받아가지고 3등급, 4등급 받으신 다음에 매월 생활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진단비나 생활자금 받은 것보다 치매 포함해서 여러가지 몸이 불편하지 어려우신 분들이 65세 넘어서 디스크나 무릎 관절 수술, 특히 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우리가 고지사항은 뇌 쪽만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뇌 쪽만 다치지 않고 뭐 정신과 우울증 아니면 공황장애 혹은 일단은 뭐 뇌혈관 질환 쪽으로 진단을 안 받으신 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고지 안 하고 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뭐 3등급이든 4등급이든 등급 이제 수급자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아니면 복지 용구, 이러한 부분들을 월 1회만 이용해도 매월 생활자금이 5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60세까지는 가입금에 매월 생활자금 50만원씩 가입이 되고요. 61세에서 75세까지는 일단 40만원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타사, A사, B사, C사, 치아보험처럼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0세부터 75세까지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고 중복가입 받으시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누구나 신청 자격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특히 저 보호망이 지금 신청 받으신 분들 보면은 정형외과 쪽으로 진단이나 수술, 특히 디스크나 뭐 인공관절 수술 아니면 그냥 단순히 관절 수술, 어떠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신청하면은 뭐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플러스 알파로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65세부터 뭐 90세까지 25년간
해당 가입 금액 50만원이든 40만원이든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L400명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보장이 되고 그 나머지 H 회사나 아니면은 K사 아니면은 D사 DY회사죠 이런 부분들은 확정형으로 10년까지만 보장이 되지만 5등급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또 우리가 재가급여 신청해서 수급자로 매월 생활자금을 50만원 40만원 받다가 일단은 급여 변경 신청서를 이용해서 요양원에 또 입소했을 때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원활하게 자유롭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아무래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요즘에 선택 아닌 필수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제가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치매 보험보다는 일단은 몸이 불편하시어 어르신 분들이 특히 요즘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요즘에 유치원들이 거의 다 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노인 복지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아니면은 재가센터가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추세를 보면요 노인 장교양 등급 받기가 좀 수월할 것 같고요. 무조건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다. 그래서 재가급여 나중에 없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하셔가지고 연금보험, 연금복권처럼 매월 생활비를 받으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65세 전이든 65세 이후든 재가급여, 시설급여, 납입연령이 되면 무조건 준비하세요. 안녕히 계세요.